이제 24장입니다. 자로이사 자고로 위비제한데 자로이 위기시제이 거지야라 제발 접후인지 자로다 적은 해야님 언차고이시미 미하카님 거사치민이면 적이해지람 자로알유민인언하며 유사지건하님 하필 독서연후에 위하기리토 언치민사시니 개소이위하기람 제발시고로 오라고 읽어요? 오분영자하누람 치민사시는 고학자사남 연이나 필학 지성년 후에 가사이행기하기님 약초미상하기 사지즉사이위하기면 기풀지야만신이항민제 기희의람 자로지연이 비기본의요 단이굴사궁이 취편어구하야 이어이니람 고로부자불척기비 특오기념야람 범시말고자의 학이후의 입정이요 미문이정학자야니 개토지분이 제어수신이후의 급어치니람 기설이 구어 방책하님 독이 지지연 후에 등행이님 하카이 불독서야리요 자로의 내욕사자구로 이정이하카님 실선후 본말지서의연을 부지기과이 이쿠급으로 어인구로 부자옥기념야람 이게 이제 논어를 편집할 때 분명히 바로 앞장에서 이 그 자로가 지금 계씨 집안에 대신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뭐라겠냐. 야, 사람을 추천해 다오. 그렇게 된 거겠지. 그죠? 그래서 걔 자로가 사 자고로 위 비제한데. 이 비는 땅 이름인데, 땅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계씨가 경기도지사를 하는데 비라는 것은 파주 땅 같은 그런 경지야 이제 상황이. 근데 자로가 자고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빗땅의 총재로 삼았어. 삼으려고 했어. 근데 이 빗땅이라는 것은 자주 이게 노나라에 배반을 해가지고 다스리기 어려웠던 땅이거든요 거기가. 그
지역 특성상 계속 구태타를 일으키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곳이었어. 근데 거기 성난 민심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자고라는 사람을 추천한 거야, 거기에 이제. 자로 위 계씨 제의 거지요. 그러니까 자로가 계씨의 총재가 되어서 천거를 한 거예요, 지금. 자고라는 사람을. 근데 실은 자고는 아직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적 부인지 자로다. 부인지 자라는 것은 저 사람의 자식을 적 해치는구나. 이 적자는 해칠 적자예요. 도둑질할 적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자식을 해치는구나. 저 아직 학문도 안 갖춰진 저 사람을 바로 정치에 내보내니까 이거는 해친다 이거예요. 그죠? 적은 해칠 해자의 뜻이니 언차고 질미이 미학하니. 자고로 한 사람은 본 바탕은 아주 뛰어난데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이요. 근데 거사침이면 거자는 갑자기 거자예요. 아직 공부를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대해 보내게 된다면 적자는 다만 적자예요. 적이 해지라. 다만 벼슬에 나갔다는 것으로서 해지. 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로 왈. 그러자 자로가 또, 아이고 선생님 제가 잘못 추천했나 보네요. 딱 부러지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자로가 또 거기서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유민인언 하며. 민인, 여기 백성민 자 있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일반 백성들도 있고, 유사직언 아니, 사직지신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이게 이제 국가의 중대사를 책임지고 있는 신하를 사직지신이라고 하는데, 사직을 지킬 만한 사람도 있으니, 하필 독서연후에 위학일이 있고, 하필이면, 책을 읽은 뒤에라야 학문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공부를 안 해도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갈 만한 사람입니다. 그거야, 이제. 언, 치민, 사시니, 거기 치민이, 유민이라 할때 치민이에요. 백성을 다스리는 거고, 사시는 사직지신이니까, 신을 섬기는 것이 계소이위학이라. 다시 말하면 관리자로 나가다 보면 백성을 다스리게 되고 다스리다 보면 신을 섬기는 도리도 알거 아닙니까? 왜 책만 읽어야만 공부를 하는 겁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네, 이 자로가 그 당시에는 학문이 깊지 못했으니까 이런 학문도 깊지 못한 데에다가 용기는 백배되고 자기를 또 중요한 자리에 써주니까 아주 이게 지금 기골이 움츠려서. 만대해갖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공자님한테도 지금 대드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자 제왈 식으로 다른 말할것 없이 아 그래서 오부영자 하노라. 영자는 말 잘할 영자야, 영. 그래서 말 잘하는 놈을 미워한다.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달래 밉간디 말 잘해서 밉지. 그거예요. 치민사시는 백성을 다스리고 귀신을 섬기는 일은 제사를 지내는 일이에요. 고 학자사요. 참으로 학문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요. 그런데 필학지이성여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학지 공부하기를 이성 이미 이 완성한 뒤에라야 가사히 행기하기니 벼슬할 만해서 행기학 그 배운 학문을 실행하는 거예요. 벼슬길에 나가서 배운 것을 쓰는 건데 약초 미상학이 사지 즉사 이위학이면 만약에 애초에 일찍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을
하지, 벼슬길에 나가서 이위학, 학문이라고 여기게 한다면, 아, 이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 가서 하다 보면서 그걸 학문이라고 한다면, 기, 불지어, 만신이, 학민제, 기희라, 그가 만신, 신을 업신 여기고, 신을 소홀히 여기고, 학민, 백성들을 학대하는 데 이르지 않을 자가 기히 거의 드물다 이거예요. 이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자로지연이 자로의 말이 피기보르요. 본래는 꼭 여기 풀이한 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었어. 그지요? 자로는 그냥 자고라는 사람을 추천해서 빗땅에 이렇게 총재로 삼고 싶었을 뿐이었어. 근데 말을 자기가 둘러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꼬이게 된 거예요.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이 공자님 앞에서 꼬인 꼴이 된 거예요. 이제. 단 이굴 사궁이 이치가 꺾이고, 그죠? 공자님한테 이치로 진 거야. 지고 사궁 말이 궁하게 되자 취변어 구하야 입으로만 그 말을 이렇게 주섬주섬 생겨서 이 어인 사람을 상대하려고 했던 거요. 어쩌나 이게 이제 상대편한테 말 대꾸를 해서 말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코로 부자 풀척히비. 그래서 공자께서 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않고 특 오기 영야라. 특자는 다만 특자예요. 다만 그 말 잘하는 것을 미워하노라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 학교에 있다 보면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은 너 이거 잘못됐지만 아, 선생님 잘못됐습니다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뻔한 거짓말인데도 둘러대서 화를 더 키워. 그제 그 아이들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나중에는 막 여기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도록 계속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 이 말 근데 말을 그치지 않아. 둘러대는 게 아주 도사야. 아주.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지, 그죠? 말을 자꾸 하면 할수록 꼬인다는 이치를 몰라요. 이 공자님 앞에서 자로가 지금 꼭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범씨말 고자의 학 이후의 입정이요. 범씨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학문을 한 뒤에라야 입정, 정가에 들어갔고, 알기 쉽게 지금도 불학무식한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정가에 사실은. 미문, 이정학자야. 정치로서 학 배웠다라는 것은, 학문을 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듣지 못한 일이니, 그죠? 학문을 한 뒤에 정치에 들어가는 것이지, 정치로서 학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실례가 그 거기 그 좌전 양공 31년 자산이라고 한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정나라 대부벼슬을 했던 정자산이거든. 그 사람의 본명이 교거든요. 교. 근데 그 정자산이 한 말이에요. 거기 보시겠어요? 잠깐 보시면 교 문혼이 제가 듣자 하니 학 이후의 입정이요 미문 이정 학자야 개라 요 말을 좌전 춘추 좌전 양공 31년주에 나온 말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은 이 정자산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제가 듣자 하건대 공부를 한 뒤에 정치에 나가는 거고 정치로서 공부했다는 것은 듣지 못했소이다 라는 말이 좌전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범씨가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주석으로 개 도지보니 제여 수신 이후에 그거 치인이라. 왜 그러냐 하면 이 개자가 이 대개개 그렇게 덮을게 쓰이지만은 이 문맥상으로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좀 부끄러운 게 많아서 저는 그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도지분이 도의 근본이 제여 수신 이후에 그거 치니라. 몸을 닦고 닦은 연후에
남을 다스리는 데까지 미친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도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수신을 못하고 어떻게 남을 다스리겠냐 이거예요. 기설이 구호 방책하니. 근데 그런 이치를 설명한 글이 응? 구호 방책. 이 방책이라는 것은 옛날에도 지금에도 책은 원으로 만든 책이 없어. 다 각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방자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됐다는 의미예요. 방이. 책자는 책책자잖아요. 이게 각이진 책 속에 들어있다. 그걸 방책이라 그래. 되시겠죠? 독이 지지연에. 그래서 그 방책을 읽어서 지지. 그 이치를 아는 연후에. 아는 연후가 아니라 이치를 깨달은 연후에 능행이니. 행할 수 있는 것이니. 하가이 풀독서야리요. 그러니 어찌 가히 글을 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로 내 욕사 자고로 이정이학하니. 그런데 자로는 곧 그 자고로 하여금 정치로서 학문을 하도록끔 하려고 한 것이니. 실 선후 본말지 서야는 선후 본말의 순서를 잃었어. 그러거늘 부지 기과이 이 구급으로 오인고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됨은 알아차리지 못하고서 구급으로. 구급은 말재주예요. 입으로 말재주. 말재주로서 사람을 상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자 오 기녕야라. 공자께서 그 말절하는 말재주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